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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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자 통변입니다. 병신년에 신묘월에 계유일에 임술시에 태어난 67세 남자 사주예요.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생극재와 할인업. 생극재와 또 할인업이요. 할인업? 네. 아니 이제 이 일간은 할 일을 일단 찾아놓고 생극제요. 생극조인지 목을 키우는지 불 끄는지 이걸 보자는 얘기지. 네. 생극제요. 이거는 이제 목이 있어. 근데 뿌리만 달랑 하나 있잖아요, 묘래. 그러니까 네. 이거 묘를 키운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수가 할 일이 첫째는 목을 키운 거거든. 네. 수할 일이 첫째는 목이에요. 그 다음에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특히 봄이나 여름에는 물을 줘야 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서로 물을 가둬야 돼. 그때는 댐 사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많을 때는 불 끄는 사주로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수의 할 일인데 일단 첫째는 목을 키워야 되는데 목이 묘목 뿌리 하나뿐이 없는데 이것도 귀문 걸려 있어. 삭감을 당하고 있는 거야, 신금한테. 이거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생극재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수생목 목생 화로 간다 그 말이야. 그때는 이제 격국 용신이 그때 이제 필요한 거야, 그때. 격국 용신 신강 신약이 생극재로 갈 때. 자, 그러니까 격국으로 보면 무슨 격? 식신격. 식신격. 네, 수목 식신격이라고 항상 격국 식상을 쓸 때는 수목이니 목하니 이렇게 써줘야 돼. 수목 식신격이에요. 머리는 좋겠죠? 네. 수목 식신격 머리는 좋지. 그럼 이때는 신강 신약이 중요하다니까 신강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강해요. 신약해. 신약. 아, 신강 신약으로 볼 때는 이거 뭐야? 이 신금도 멀티. 금생소. 여기 이 임수는 비견급제는 천간에 있는 비견급제는 용신이 아니에요. 네. 임수는 신강. 급제예요. 그 계수한테 임수는 확실한 급제인 거예요. 왜? 계수는 빗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요? 강으로 흘러가잖아요. 신의 물은. 그래서 임수한테 계수는 급제 작용이 적은 거였는데 계수한테 임수는 확실한 급제 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강 신약에 도움이 안 되는 급제야, 급제야 그냥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물론 신강 신약을 보면은 여기서 편인이 생을 해주고 신금 있을 경우 신강은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일단은 수목 식신이야. 근데 이분이 결혼은 했겠죠. 했다 그랬어. 했고 회사원이라서 회사원. 직업은 뭐냐 했더니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돼 있는데 회사원이. 회사원이면 조직 생활이잖아. 월급 생활. 네네. 그러면 직장이 어딜까? 직장. 신묘, 신묘, 신묘. 활동 무대가 병신이고, 당신. 이건 인성은 직장도 되지만, 조직 한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직장한테 결재권으로 보라 결재권. 그랬죠. 네. 직장은 병신으로 봐야 돼, 병신. 병화가 직장인데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근데 이 자리를 국가 자리로 보고 국가 공무원이라 근데 그거 안 맞아.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 일단 근이 있냐, 없냐. 강하냐, 약하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 병지에 앉아 있어.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 그 말이야. 큰 조직.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으로 목생화 이렇게 가니까 화가 있어요 없어요? 신 중에 정화밖에 없어요. 아, 이술 중에 정화는 돈으로 보기는 좀 병화도 그렇죠? 예. 예, 술 중에 술 중에 정화에 병화. 술 중에 정화 술 중에 수는 이제 화고지요. 네. 화고잖아 이게 이제 돈인데 재고도 되지. 근데 재고를 누가 차고 있어? 임수가 차고 있잖아. 급제. 예, 임수, 급제도 되고, 자식도 되고. 자녀도 되고,
형제도 어렵고. 근데 어차피 내 사주에 있을게 내 돈도 되는 거 얘기야. 이 술이 돈이라 그 말이야. 술이 돈. 재고니까. 수목식 신금 머리 좋다. 자, 그러면은 묘란 글자를 한번 보자고. 내가 이르는 수목식신 묘. 근데 병신을 직장으로도 보고 수 있고 나 활동하는 일이 묘니까 신묘를 직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직장 변동수는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는 좀 상담하면서 물어봐야 돼. 만약 병신이 이제 직장이라면 내가 묘를 중이 쓰잖아요. 네. 묘가 뭐일까? 묘가 기술 묘. 묘란 글자도 이제 자이론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자, 월지나 운시가 자나 묘가 있으면은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했을 것이다. 그리고 묘가 뭐예요?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도 되고요. 근데 손가락 기술은 천간에 나와 있질 않아. 나와 있지 않죠? 네. 네. 손가락 기술은 그렇게 꾸미고 한 것은 꾸미고 장식하고 한 것은 그렇게 특출하지 않은 거야 기술. 자, 그러고 이제 사실은 묘 중에 을목이 나왔으면 굉장히 손가락 기술이 뛰어나겠죠. 왜냐하면 기문이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묘가 집착이란 의미가 있고 암기를 잘해. 암기를 잘해. 또 수학도 잘하고 또 회사 생활하면 묘가 기획이라겠죠. 기획부서. 기획.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건 묘가 1년 농사를 파종하는 그 시기잖아요. 씨 뿌리고 파종하는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특히 묘가 기획 능력이 뛰어난 거 월지가. 월지가 좌우 묘이면 왕지죠. 네. 왕지는 월지가 왕지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 그래도 중요 보직을 맡아. 중요한 직책, 왕지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중요 보직을 맡을 수도 있어. 중책을 맡을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처가 누굴까, 부인이? 신묘. 여기서 신이 나가 있으니까, 신묘, 만일에. 26세 전에 했다면 병신인데 거의가 이제 병신이 26세 전에 했다 그러면은 병신이 되고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겠죠. 활동 무대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떨어져 살 수는 있겠지. 신묘가 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얘 일지에서 뭘 내놨어? 편인. 신금을 내놨잖아. 편인을. 편인 내놨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편인이 내 본마음인 거야. 내 본심인 거야. 편인이니까 뭐겠어요? 내골수. 내골수가 고집이 센데 이 편인이 이 사주에서는 길작용도 되죠? 네. 그러면은 편인이 길작용 때 무슨 현상일까요? 찬스. 좋고. 편인이 길작용하게 되면은 재치가 있고 창의력이 있고 인내력, 지구력이 강하고 센스 뭐 이유 뭐 이런 게 있지. 그리고 애골도 거짓말 센 거예요. 편인이 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혼을 아마 중반쯤 했다면 신묘가 쳐도 되겠죠. 네네. 신묘. 신묘는 병하고 합을 했으니까 사람이 법대로고 굉장히 명예를 존중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신금도 병신이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겠죠.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관이니까 그렇잖아. 네. 예. 네. 둘이 직장생활 잘하겠지. 묘신 기문 걸렸으니까. 근데 신금은 묘를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머리는 머리 신묘일주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단정한 거예요. 네. 묘가 올라오면 가위로 다 자르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 믿음 모습도 되는데, 자, 일단은, 저, 이 사주로 올려준 선생님 얘기를. 네, 듣고. 지금 왔습니다. 아하, 얘기 들었어요? 네, 조금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게 26 이전에 한 게 아니고 28에 해서 신묘가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신묘가 맞아. 예,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신묘 이 머리카락 단정한 머리 기는 꼴을 못 본다 하더라고요. 머리를 네. 그렇게 다 단정하게 하고. 단정. 그다음에 조직 큰 조직. 살고? 네네. 큰 조직에서 일을 한 거 맞고. 아, 그다음에 예예. 예. 그다음에 선생님 제가 중간에 언뜻 들었는데 저 그 큰 조직이고 그 장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다 맞고요. 그러니까 올지가 아, 왕지라 그런지 큰 조직에서 일을 한다고? 네네네. 나는 병신이라 그렇게 크지 근이 없어서 네. 큰 조직은 아닐 걸로 봤는데 큰 조직이네.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국가기관에서? 예? 네네네네. 국가기관은 맞네. 네. 근데 병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조직이 아닌 걸로 봤었어. 자,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수학 잘하고요. 이과고. 잘하고. 네. 그다음에 집착력도 강하고 암기 기획도 잘해가지고 뭐 이게 잠시 이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대접을 받고 개발비도 받고 막 이 정도. 그런 것도 있고 이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이 예 머리도 좋고요 손가락 저...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데 아까 막 암기 기획부터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손가락 이게 놀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들으면 예 손 여기 무슨 기물 걸려서 있는데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리라고 봤는데 아니 선생님 말씀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들어와서 막 켜면서 네. 왜냐하면 한 번 보는 건 그대로 따라서 다 만든대요. 선생님 말씀이 이게 지금 다 맞아요. 난 깜짝 놀랐네. 이거 제가 도저히 이 사주를 못 풀겠더라고요. 저는 육신법으로 육친 우리 옛날 배운 쪽으로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그냥 봐서는 그런 사주가 아닌데 잘 나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꼭 제가 좀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까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손가락 기술도 뛰어나네. 기문이 걸려서 뛰어나긴 한데 투출을 네. 안 해서 나는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봤는데. 네. 그래 어찌됐든 기문 걸려도 뛰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네. 손재주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 편인이 네. 길자경옥이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네네네. 창의력이. 머리 회전 좋지. 네. 부부싸움은 잘해요? 엄청 했대요. 젊어서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엄청 하고 부부싸움이 네. 둘이 묘유충이 걸려 있으면은 묘유충이 제일 심한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묘유충 부부싸움이 제일 심해. 네. 토끼가 닭이잖아. 예. 토끼가 닭인데 옆구리도 왕지끼리 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왕지끼리 충을 하고 네. 토끼와 닭이 싸우는 형상도 되고. 예. 이 묘유충이 그 팔딱팔딱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어. 네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이분의 성격이 장난이 아니게 급하고 성깔이 그렇게 강하대요. 성질도 더럽고. 그러니까 올곧고 올바른 대신 가족한테는 얄짤없대요. 누가 닭이잖아요. 네네. 닭은 무슨 콕콕 집어먹잖아. 아,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할 때 콕콕 닭이 콕콕 쪼듯이 한다 그래요거든. 네. 그만 사람 피곤하겠어. 선생님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식신이 아무래도 묘가 신하고 유 중간에서 힘을 못 써서 그래서 말 본세가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안 할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저는 묘란 게 네. 이 도화도 되거든. 네네. 도화를 쓸 때는 말이 이쁘고 부드럽겠죠. 네. 근데 이게 글자는 새벽 글자예요. 새벽에. 네. 묘란 글자는 새벽에 옛날에 머슴들이 일어나서 마당 쓰는 시간이야. 쌀쌀한 시간이야. 말이 쌀쌀. 아. 말이 굉장히 쌀쌀 막힌 거야. 쌀쌀. 그래서 그렇구나. 새벽에 쌀쌀하잖아 날씨가. 그런 의미도 있어. 이게 수생 먹으면은 기분 좋으면 도화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쌀쌀 맞는 거야. 예, 맞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자기 기분에 의해서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태양 맑았다 흐렸다 구름 끼다 천둥벼락이 떨어졌다 이런다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서 이 묘가 힘을 못 써, 식신이 힘을 못 써서 이게 말본새가 없나, 아니면 식신이 이게 좀 결렬돼서 이렇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묘유충이 네. 소불삼이 제일 심한 게 묘유충이라니까. 네. 혹시 이분은 이사를 많이 다녔을까? 예, 선생님 그것도 맞습니다. 젊었을 때 거의 이사 수가 또 많아. 열몇 번을 다녔다 하더라고. 예, 이사 수가 많은 게 묘유충이고 부부싸움도 아주 심해. 이게 이제 묘유충이야. 아, 그것도 있구나.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옆구리가 결리기도 한다겠죠? 네, 네, 네. 옆구리가 결리기도 한. 아, 이사가 많구나. 어, 그럼 차도 그러면 월급생활을 하고? 예, 예. 차도 월급쟁이 생활을 25년인가 대기업에. 두 분 다, 여기는 국가기관, 처는 대기업에. 둘 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병신을 국가 자리로 보지만은 근이 없어서 나는 큰 조직은 아닐 거로 봤는데 그래도 큰 조직이는 둘 다 국가기관에. 예. 여기는 그냥 사기업. 신묘는 사기업에 있고, 예, 사기업. 우리나라 100대 계열 안에 들어가는 사기업에서 장자리 했는가 보더라고요. 장자리? 예, 여자가 잘 벌었대요. 예, 여자가 인물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현재 신금 보석이 태양력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신금이 병화를 보면 인물이 좋아요. 환해. 선생님, 저는 병신을 와이프로 봤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신묘면. 네, 여기서 이제 배우자 공에서 신금이 나갔잖아. 네네. 근데 신금 나갔는데 편이니까 잔소리가 좀 심하지, 차가. 맞아요. 와이프도 잔소리는 좀 심한. 예예예. 예, 예. 어머,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완전 쇼크인데. 아, 그렇게 보구나. 빨라. 네. 눈치도, 유술 회사에 있을 때 눈치도 빠르고. 맞습니다. 눈치도 빠르고요. 네, 이제 이 임술은 자녀도 되거든. 자녀가 네. 임술이야. 똑똑하잖아, 개강이니까. 네네, 애가 똑똑합니다. 친구 같은 자식인 자녀인데 결국은 흘러가니까 다 자녀한테 다 주겠지. 아, 자녀한테 유산을 해? 네, 저 유가 이쪽으로 흘러갔잖아 또. 네, 아니 딸 하나 있는데 딸이 굉장히 잘 풀려있대요. 아, 임술이 딸이 똑똑해. 아, 딸하고 자식도... 친구처럼 지내. 그렇구나. 딸한테 다 주지. 자식 덕도 보나요? 자식 덕이를 볼까? 근데 여기서 이미 진술청 걸려버렸기 때문에 자녀하고는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네. 예, 붙어서 자녀가 다 뺏어가는 형상이고 내가 시냇물 흘러서 강으로 가니까 딸 말에는 꼼짝을 못해. 딸 말은 잘 들어 이렇게. 선생님 듣고.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겁제 비견겁제로 형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고 원래 형제도 되지. 근데 예, 여기서 개수가... 형제는 네. 여기서 형제는 심중의 임수로 봐야 될 거야 아마. 아 심중의 임수. 이게 형제로 보구나. 형신으로 봐야 돼 형제. 네. 신우 방갑을 했고. 네. 신묘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형상이잖아. 네. 맞습니다. 자식하고 떨어져 있고 자식이 병신인데 문창성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똑똑하구만. 네, 네. 형제는 다 잘 돼 있대요. 남형제가. 여자 형제는 별론데 두 명이 남자 형제는 그리고 또 이제 임술도 형제 같아. 자녀도 되고. 아. 형제가 많을 때는이 네, 아, 그러니까 자녀하고는 붙어 살면 안 되겠구나. 진술충. 그래서 그렇구나. 떨어져 살고 어렸을 때는 자녀를 그 딸 하나를 별로 썩 좋아 안 하고 와이프를 더 좋아하다가 지금은 자기 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딸 말은 꼼짝을 못 한대요. 와이프 말보다. 그러니까 딸한테 꼼짝 못 하게 돼 있어. 신혜원이 네. 강으로 가니까 딸 하잔 대로 해. 네. 그러고 여기서 진술충이니까 딸하고는 떨어져 살고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 선생님, 예수는 임수를 보면 주체성이 없다니까. 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기 주장이 약해지면서 자식 주장에 쓸려가네요. 예, 예. 형제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 형제의 말에 쓸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네네. 운시가 말년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듣는 형상도 돼. 아, 이제 고집을 좀 버리고요.
고집도 엄청 세다던데. 선생님, 운씨가 진일 경우 뭐 어떻다 했습니까? 아, 쓸데없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 욕심.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의 욕심. 예. 여기서도 운씨가 개가니까 똑똑해요. 네. 본인이 아이디어, 좀... 이 진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좋은 거야. 아이디어가. 아, 아이디어. 머리에서 번뜩번뜩하는 아이디어가 특출나. 아이디어 상을 받았다 소리 들었어요. 여기서도 편인 특출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좋고 순발력 있잖아. 순발력도 있고. 네네네. 창의력도 있고 인내력, 지구력 다 있어. 네. 근데 선생님 건강은 어떻겠어요? 지금 그 유대운이잖아요. 아, 지금 유대운이면 예, 예. 월주를 천극지축하잖아요. 여섯 예, 번째 예. 대운이니까. 네네네네. 이제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퇴직 대운이지. 네네. 지금도 다녀요? 아니요, 퇴직은 이제 했대요. 네, 그렇지. 퇴직 대운이니까 퇴직은 했지. 퇴직은 하고 자기 그 뭐 기술 그거 있잖아요. 그 기술사 그 자격증 걸어서 조그마한 이게 외국계 회사에 봉급이 좀 나오나 봐요. 지금도. 회사에 소속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편인이잖아요. 네. 편인 되면서 이 여섯 번째 대운은 환경 변화니까 퇴직하는 대운인데 물론 이제 묘유충이 여기서 묘유충은 여기서 발동이 안 돼 있는데 유가 오면서 묘유충이 크게 발동 걸리면 묘가 손상을 많이 입지 여기서는 유유도 되고. 선생님 그게 간하고 뼈 종류, 근육 종류 이런 겁니까? 머리? 육해살도 돼요. 아, 우울증 이런 것도 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우울증. 머리, 그러니까 묘. 아닌가요, 그건? 만성 간염. 네, 하는 식신이잖아. 식신이 그걸 많이 당했거든. 네네. 하는 일도 되고 언행도 되고 말도 되고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 나는 그렇게는 안 봐. 에이. 원래 나는 여섯 번째 대우는 그냥 환경이 변함으로만 봐버려. 아, 네. 네. 선생님 금에 다 둘려 쌓여 있으니까 묘가 육해살도 되고 그 묘에 관한 병이 조금 생기진 않을까요? 그 묘는 좀 약하죠. 예. 이게 이제 이 묘니까 뭐겠어? 간이겠지. 네, 육해살. 지방 만성 이 묘가 지방간인데 육해살이니까 만성 지방간은 있겠다. 근데 허리 수술하고 뭐 2년 전에는 또 낙상을 해갖고 이게 갈비뼈 쪽에 약간 금이 가고 이렇게 몇 년을 건강한 사람이 몇 년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59 대운 들어와서부터인 것 같아요. 59 이제 여기 대운에 와서 예 들어와서 지금 6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8년을 병원을 한 번을 안 가던 분이 병원을 가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몇 번 하고. 정유대운에 저 어디 수술했다고? 정유 예 대운에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디스크 수술은 그럴 확률은 있어. 유형인데. 예. 척추잖아요. 네, 척추. 척추는 록이 척추야, 록이. 록. 개의 록이 뭐예요? 자잖아. 자. 자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인이 척추야, 인이. 인이 없죠. 네. 세 번째 척추는 일지를 척추로 봐요. 왜냐하면 일간을 받쳐주는 글자다 그 말이에요. 예. 일간을 척추가 우리 몸을 받쳐주는 기둥이야. 그래서 일지가 일간을 받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일지를 척추로도 봐요. 여기서 유유형이 딱 형사를 걸려 있잖아. 그렇게도 봐요 척추는. 제일 강한 게 개념이 척추로서 개념이 강한 게 록근. 록근이고 그 다음에 인. 아, 인. 그 다음에 일지도 척추로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수술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선생님 이 지지에 자나 인이 있으면 일
일은 자로 보고 인은 인으로 보지만 인 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지로 봤을 때 세 번째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네요. 일지를, 형으로 일지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줄까 일지란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합시다. 일지가 뭘까? 일지. 나의 저기 부부 내 몸 하체. 일단 하체야. 아, 그러니까 하체도 배가 상체고 하체.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금생수에서 금생수소 신을 엄마, 신을 엄마 이렇게 보지 말란 얘기. 여기는 하체만 있고 상체만 있잖아. 네. 이 두 전체를 보라 그 말이야. 신묘가 엄마가 되고 병신이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하지. 병화를 아버지, 신금을 어머니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야. 이 두 전체를 네. 봐야 돼. 상하체가 있어야 사람이지. 여가 상체, 하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하체로도 보고 네. 또 생식기로도 봐. 네. 생식기로도 보고 또 배우자 궁이야 또. 네. 배우자 궁이고 또 내 본래 마음자리야. 본래의 마음자리야 본래. 그 본래 마음자리 그 그걸 본심이라 그래. 본심. 네, 본심. 본심, 응? 본심. 근데 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내 상체는 상체는 계수야. 네. 상체 계수가 뭐예요? 머리 위에. 아니 계수 특성을 내 아, 설명을 특성. 하고. 아, 지혜, 지혜, 아, 법. 지혜지, 지혜인데 임수하고 계수는 임수가 큰 물이니까 큰 지혜인데. 큰 지혜잖아. 근데 개수는 또랑머리 작은 지혜야. 그래서 잔머리 맞아요. 그 소리예요. 잔머리꾼이라 그런다니까. 네, 그 친구가 내 저기 신랑은 잔머리 대가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소리해요 저한테. 잔머리. 네네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일지는 배우자 궁이야. 궁이란 것은 이 궁이란 것은 집궁자에 사는 집이야. 네.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배우자 궁에? 금 저기 금 신금 식신 상관이 들어 있죠. 아 편인 정편인 들어 아 정 아, 정인 편인이 들어 있죠. 죄송합니다. 아이 배우자 궁 배우자 궁에 경신이 있어. 예 네, 경신 경금은 정인이고 정인하고 편인이 들어 있죠. 편인이잖아. 네 나는 뭐 정인의 마음과 신인의 편인의 마음을 네.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세상에 드러낸 건 뭘 드러냈어? 편인의 마음. 편인을 내놨잖아. 그러니까 내 세상에 드러난 내 본심은 편인을 쓰는 거야. 편인을 쓰는 사람들 되게 애고수 고집이 세.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생각지하러 가서 신강신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금이 중요한 역할을 해. 신강신약에서 금생도 네. 아니고 뭐 약하잖아. 네네. 수생 먹기 힘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편인이 길작용으로 갈 때는 유머가 있고 센스 있고 창의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이런 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뭐가 본심이다 그 말이야. 본마음. 애굴수 고집 센 거다고. 근데 또 생식기가 유인데 특히 여자들한테 이렇게 잘 맞는 남자한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네네네.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야, 닭을 누가 잡아먹겠어? 여기는 여자들한테만 해야 되는데 남자는 난 안 써먹는데 잘 안 맞기 때문에. 다 네. 그러고 나서 배우자 궁인데 여기서 신금을 내놨으니까 여기가 진짜 신묘가 배우자가 되는 거야. 신묘가. 네. 그러면 배우자 덕이 있네요. 신이 금생수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예. 금생수를 안 해주면 계수는 힘들잖아. 수정 네. 배우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봐서 신묘가 뭘 깔았어? 편제를 깔았잖아. 편제를, 예, 예. 돈 욕심 있겠다 없겠다. 있죠. 와이프가 돈 욕심이 많죠. 근데 신금은 보석이 태양을 반나서 반짝반짝 빛나. 신금이 병화를 보면 자연미인이라 그래. 네. 화장을 안 해도 이쁘다고. 와이프가 잘생겼어요. 예, 제가 화장을 봐도. 안 해도 이뻐. 예, 예. 자연미인이니까. 예. 근데 신금이 정화를 보면은 조명미인이야. 화장을 해야 돼.
화장을 해야 이쁘게 보이는 여자들이요. 근데 이 병화를 보기 자연민주 천장이 처가 이쁘다고. 네네네. 정관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그 굉장히 채통을 따지고 명예를 순삭을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병신이 직장이야 관이니까 병신은 네. 조직에서 이러고 묘신 기문 걸렸으니까 직장생활 아주 충실하는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묘가 머리털인데 가위로 다 자르고 있잖아. 싹 네. 자르고 묘 죽어 안 죽어? 죽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반디. 그렇지 묘래 묘는 잔디로 계속 잘라도 올라오고 잘라도 올라오고 아. 그래서 이 묘는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단정한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나고 묘의 충이 걸렸으니까 어때? 팔딱팔딱 뛰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네. 아자 가장 부부싸움 심하다겠죠. 그리고 네. 옆구리가 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또 이 사수가 가장 많은 거예요. 묘충이. 토지가 네. 이산 저산으로 자기 집이 없어. 이산 저산 뛰어다니는 거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수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뭐, 스텝도 잘 받을까요, 선생님? 스텝도 어? 잘 받. 스텝. 잘 받을. 그렇지. 묘충이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스텝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트에 가서 토끼처럼 춤춘다 그랬잖아. 아. 선생님 그 소리 끼도 있고. 예, 그 소리 하니까 젊어서는 나이트 클럽도 많이 가고 이게 뭐 훌라 뭐랍니까 네. 그 핫도 치는 거 말고 그 뭐랍니까 포카 이런 것도 와이프 몰래 돈 이렇게 숨기고 많이 했다는 소리 하거든요. 저 와이프가 노는 거 좋아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이 유란 글자가 스트레스 글자인데 네. 누구 때문에 받아?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 그리고 임술이 자식궁이야. 네. 말년 나은 말년이 시주잖아. 네네. 식 임술 개강이니까 똑똑인데 유술 방합을 했어. 네. 네. 또 개수가 임수한테 흘러가. 네. 또 유도 술로 가잖아 방향을. 네. 내가 자식한테 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식이 친구 같은 자식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자식한테는 꼼짝을 못해. 네. 선생님 사장대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술이 연루도 돼요. 죄수가 임수한테 흘러갔기 때문에. 네. 사실 연루도 되잖아요. 쇠질에서 괴술 쇠지. 괴수의 쇠진가? 예. 네. 네, 그럼 연루될 확률도 있지. 술 사기지. 술이 있으면 사기 잘 당했는데 연루되니까 사기수에 연루될 수도 있어. 아. 예, 네, 사기수에 연루될 수도 있고 술이 또 돈 창고니까 돈 창고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돈은 좀 있죠? 예, 사는 건 아주 잘 사나 봐요. 예, 알부자인 것 같아요, 알부자. 알부자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보면 해외여행도 두 부부가 잘 싸우면서 자주 나가고. 잘 싸우면서도? 예.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요 때는 묘유충으로 많이 싸웠다 해서 그래 많이 싸웠지 근데 말년은 덜 싸울 거다 하는데 맞아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요리 넘어가잖아요 자식 자리로. 근데 이제 말년엔 덜 싸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무술 대운 되면 답답하지. 네 왜냐하면 유를 묶어서 그렇죠. 무술 대운은 이제 임묘되잖아. 네. 적이 임묘되고 묶이고. 네. 그래서 답답하지 수생물 못 하잖아. 예. 팔딱 뛰겠지 수생목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무술 때문에 좀 힘들어. 그때 건강은 사기도 맞겠어요. 아 사기도에 얘기했지만 이 간에 문제가 있고. 아 간. 일단 왕한 오행이 뭐가 왕해? 금이 왕하잖아. 네. 그 폐 대장이야. 이 폐 다 있잖아 이거 폐 문제. 폐. 네. 이 사람 죽을 때 이제 폐로 죽어. 아, 폐로 간으로 안 죽어. 폐로 네. 폐로 죽어. 네. 지금 그러면 이 사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약간 이게 불면증도 간혹 저기 스트레스 받으면 있고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해요. 예민해서 네.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 왔고. 예. 네. 이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1급 선전이 걸렸잖아. 1급 뭐라고 해요? 선전.
서영돌이라게 서영돌이. 아 일급 선전. 서영돌.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아. 임수는 이쪽으로 한 칸. 네. 이쪽으로 한 칸. 유는 네. 이쪽, 유술 이쪽으로 한 칸. 네, 한 칸. 반대로 엇갈렸죠. 네네. 서영돌이가 일어났다 그래. 그걸 선전이라 그래. 아. 이렇게 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노이로제. 예, 예. 정신적인 문제. 심할 그래서... 경우에는 뭐 정신 질환을 앓을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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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제 이 말은 해요. 저보고 이걸 사주를 봐달라고 물어본 이유가 자그마한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못 한대요. 미리 걱정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룬대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도 걱정거리를. 아. 그게 개임하고 요 유술하고 아,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저 묘자나 생일이 예. 2 3 아, 술. 그건 여기서 찾을 길이 없네. 아, 그건 편인이 강해서 그럴까? 선생님, 좀... 혹시 유 여기 59대 운이니까 유유혐을 하면서 묘술 애간장을 끓이는 건 안 돼요? 유유혐을 하면서 그럴 네. 확률도 있지. 선생님 그럼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 아 유유혐의 아. 묘술 애간장이다. 이 묘술 합이 간하고 네. 폐하고 합해 갖고 뭐가 됐어? 애간장을 끓인. 불이 됐잖아. 불, 화. 예예예. 예, 예. 불 팔팔 끓고 있잖아. 그래 이게 애간장 끓고 있다 그래. 아. 그래서 유유형이 됐을 때 묘술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 일리 있어요. 그래서 유대운의 묘술합이 합으로 애간장을 많이 끓어. 스스로 한 신경 안 써도 될 것을 그냥 끙끙 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좀 간하고 아주... 간하고. 아니 폐가 아니라 이 술이 거지 이 이하고 열받아 있어 위하고 그러면 애간장 끓는 형상이라고 그랬죠? 네네 아 그래서 예민하구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지나치게 예민해서 남편한테는 이게 별거 아닌 말을 조심해야 한대요 이렇게 예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걱정이 앞서고 걱정거리가 없는 집안이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유대운만 그래 유대운 아 유대운이 그러면 내년인데 이제 내년에는 끝나고 나면 무술 대운이잖아요 선생님 또 묘유추하니까 또 신유가 또 합쳐서 신음살도 되는데요 아 이 그 여기서는 신유 자체가 이미 신음살은 있어 그러니까 그 신유살은 신유는 가을에 수확은 끙끙 앓는다. 그 감추는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돈이 있어도 다 없다 그래. 예 맞아요. 표시를 안 해. 돈 네. 누가 돈 빌려줘라면 나 돈 없다 그래 그래. 주머니 있어도 이 신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추잖아. 네. 감추는 기운이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않지. 화가 있는 사람들은 막 드러내겠지. 없는 돈도 있다고 뻥을 치겠지. 아,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그냥 고만고만 사는 같다는데 뚜껑 열어볼수록 깊이도 있고 알부자라는 말은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어? 아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 이민년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개묘년도 굉장히 묘묘의 묘유충에 묘가 또 발동을 하잖아요. 개묘년에? 예 내년에. 개수가 어디서 왔어요? 없죠. 예. 그러면 개수가 발동이 걸려요. 개수한테 네. 개수는 비견이죠. 네. 친구가 와서 밥 사주라면 밥 사줘야 되겠죠. 네. 돈 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 비견이기 때문에 큰 돈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 원해서 사줬기 때문에. 아 돈이 세고. 그런데 묘 가서 묘신 기운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원국에 있는 게. 그러니까요. 묘신이 뭐가 기운이 걸렸어? 식신하고 식신하고 정인하고 네 정인하고 여기서는 예. 큰 문제는 없어 정신 그다음에 묘묘 형은 이건 좀 뭐가 하는 일이 형이 걸렸을게 신경 쓰이고 고민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묘유충이 걸렸지요 네
요청이 된다. 내년에 또 발동이 걸려 이제. 그럼 부부싸움 네. 할까 안 할까? 엄청 엄청 심하겠지. 엄청 심하겠지. 묘고술 하러 오니까 애간장 또 끓이면은 또 수생 먹으면은 묘고술 하국을 만들었으니까 돈도 좀 벌겠는데? 아 내년에 내년에 예. 돈도 아, 벌고 네. 근데 이 나이에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벌지. 일은 하죠 지금도. 예. 일을 일은 하고 있고 능력은 아. 평가를 받고 서로란다 하거든요. 재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 부부싸움도 심해 거고. 선생님 건강은 괜찮은가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돈도 벌고. 선생님 저는 이제 개묘년만 조심하고 넘기며 그 무술년에는 오히려 무술대운에는 이게 올지에 묘를 묶는 건 있지만 건강은 좋아질 거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어, 안돼. 무술대운에 굉장히 나는 아니 건강은 무술 때문에 좀 건강 정말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이 묘술 합으로 내 식신이 뭐야? 명줄도 되잖아. 근데 앞숟가락 없어졌잖아. 임묘돼버리고. 네. 또 월지 격이 묶어버리고. 네. 격이 입고되고. 네. 나는 무게 합고되고. 네. 나는 좀 안 좋게 봐. 저는 무게 합으로 오히려 화기가 있어서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 아니구나. 묘술 합파로 변했다고 보지 마시라고 대운에서. 아 대운에는요. 예. 내가 술일 때 묘가 뭐 그건 불로 가는 거예요. 월지 술이 하루에 묘 나뭇가지 불타버린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묘일 때 술이 와서 화로 보면 안 돼. 화로. 네. 그러면 오히려 솔직히 이런 대운에는 도 닦고 마음 편하게 갖고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좋겠네. 절에 다니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라 그래요. 술이라 괜찮죠. 네. 기도. 기도 열심히 하고 높은 산에 암자에 있는 절에 가서 네. 기도 좀 열심히. 그게 와이프가 그 소리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깊은 그러니까 바닷가 쪽보다 산 쪽에 절을 가란다고 산 쪽 절을 간다 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 오래된. 술도가 높은 산에 기도타락 있잖아. 네. 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바위로 어울려진 바위산에 아, 높은 가서 산에. 바위산 네. 암자에 가서 기도해. 아 이렇게 연지로 해서 묘신 기문에다가 부부싸움을 보구나. 이것도 부부싸움으로 보구나. 자, 저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자요. 선생님 병신 합되는 거는 그게 네.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여기서 네. 이 사람이 병신 아까 이제 병신 합에 대해서는 신묘가 네. 천대 처에 얘가 병신 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나한테는 신금을 네.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쓸 것 같은데요. 묶여가지고 쓰는데 병화가 묶어놨잖아요. 네. 쓰기는 어렵지. 그래서 풀릴 때 쓰는데 네. 그렇다고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못 쓰는데 병신 합의도 아예 없어졌다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네. 합이란 것은 합이란 것은 뭔데? 합. 첫째 정이 생기잖아. 음양합이니까 묶이기도 하고 합 거도 되고 합. 합정도 되고 합동도 되고 움직이기도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신합에서 없어졌다고만 보지 말라고. 신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생수를 받긴 받는 거예요. 합을 했어도. 좀 네. 약하겠지. 약하겠지. 선생님 그 1급 선전하고 2급 선전하고 차이는 강도의 차이인가요? 강도의 차이지. 1급 선전이 강도가 세지. 2급 선전은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이 걸려보면은 정신적인 질환이 심할 경우에 노이로제 뭐 이런 건데 이 사람 생각도 안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끊고 앓고 있는 것도 그 선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것도 노이로제잖아. 1급 2급보다 센 그래서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면 술도 알코올 중독도 되고 또 이 나이에 무슨 마약을 하겠어? 마약 중독도 되는 거예요. 정신 질환 일으키려면은 아, 정신질환 일으키는 게 요소가 뭐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뭐 이런 거지. 술을 좋아하다가 허리 수술 몇 번 하면서 신경염으로 술은 완전 끊었대요.
10년, 저, 7, 8년 정도. 선생님 말대로 술은 많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은 예민한 말을 하면 탁 받는데요. 평소 때는 점잖다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술을 끊고 나서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1급 선전, 2급 선전보다는 강도가 센 거죠. 그렇지. 1급이 훨씬 세지, 2급보다. 네. 이 사람은 술은 무슨 술을 좋아했을까? 소주를 좋아하셨다던데. 소주? 예, 탁주보다는 양주보다는 소주를 좋아하셨다. 아, 이게 유가 양주거든. 여기서 아. 내놔갔잖아. 아. 양주. 아, 양주입니까? 유가 양주지. 선생님 말 나오신 김에 유가 양주면 소주는 뭐예요? 소주? 예, 술은 요. 소주는 술은... 소주는 없는데. 그럼 술은요? 지는 이게 탁주. 전통주라게 전통주. 탁주. 아, 이게 탁주구나. 어, 유는 유나 이 이게 신인데. 신은 신, 양주. 신. 아, 원래 신이요. 유 이게 이제 양주거든. 네. 이 서양이잖아, 서양. 아, 서양이라서. 양주. 내가 그래서 축을 내가 이거 축은 내가 이름을 쳤다 그랬죠. 네. 죽은 꽁꽁은 생동지절에 스웨덴 볼판에서 뭘 마셔야 돼? 보드카 마셔야 되겠지. 어,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죽은 내가 만들어 냈어. 근데 맞더라니까. 죽은 왜냐? 죽이 스웨덴 동토잖아. 선생님, 이 술자를 갖고 있는 분이 먹어야지. 술을 좀 좋아한다는데 맞습니까? 보편적으로? 에? 술자 그런기가 지지에 있는 분들이 술을 좋아한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술자? 아, 술 유하고 그렇지. 술자. 유하고 그러니까 유글씨나 술 술토가 있는 분 예 술토 술토 유나 술이 있으면 술을 좋아한다 예예 예. 저는 그렇게 공부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무일간 많은 물을 토국수해 버리잖아 숙수해 버리고 네. 무일간 또 이밀간은 바닷물에 아무리 술을 먹어도 희석시켜서 술을 취하지 않는다. 무일간, 이밀간 술을 잘 먹인다는데 안 맞아, 현실적으로. 네. 안 맞아. 무일간은 큰 산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잖아. 비 오고 나면 물은, 비 오고 나면 큰 산에는요. 비 온 흔적이 없어. 네. 계곡에만 물이 있어. 또 그래서 이제 물을, 술을 잘 먹는다 그러고. 에? 임수는 큰 바다니까 뭐 거기서 술 좀 먹어봐야 희석시켜서 안 취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수가 필요한 사주야. 수가 필요한 사주가 술을 잘 먹는데 근데 체질적으로 안 맞은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마시는 것 자체를 좋아해. 음료수, 물 이런 것은. 그래서 일단 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데 화가 강한 사람들은 독한 술을 좋아한 거야. 독주를. 화는 발상 확. 먹을 때 확 취하고 없어져 버리잖아. 독중. 그렇게도 봐.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치는 전통주 막걸리, 동동주. 네. 신이 양주야, 신이. 근데 유도 같이 포함시켜서. 네. 죽은 저 보드카 이렇게 내가 해. 근데 그 대체로 내가 해보니까 맞긴 맞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이 있어. 수고잖아, 수고. 네. 막걸리 좋아하세요? 그때는 두 주 불사 걸더라고. 술이라고 하면 다 먹는데. 진이 술 창고잖아, 물 창고. 네네네. 모든 물을 다 가둬버리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 선생님들도 감명하면서 공부 삼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 그게 그런 게 노하우가 된다니까? 선생님, 이 사주에는 핵이 어느 글입니까, 그러면? 신입니까? 이 사주에서 핵은 뭐겠어? 신금이잖아. 신금입니까? 묘청 별스럽게 해도 이혼 안 되나? 안 되지 이런 사주들은. 아 이혼 절대 못하네. 이혼 안 되지. 신묘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 신. 여기서 이 신유가 없으면 계속 살겠어 못 살겠어? 수승 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성격자로 가는 사주는 격을 보고 격을 보고 신강신약 중요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물상적인 요소를 볼 때 격이라든지 신강신약 거의 무시해도 돼. 전혀 그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 신강신약을 약간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네.
그러면 이분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이제 69 대운부터 좀 조심하면서 병을 다스리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그냥 크게 무리하게 사기 안 당하고 안 벌리고. 그렇죠? 술도 있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 아, 사기 당하는 걸. 예. 아, 여기까지 하고.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사주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세요. 10분 쉬시고 하시죠? 네? 50분 넘었어요. 아니 써놓고 쉬어 써놓고. 아.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풀어. 소용돌이 사는데요. 응? 이것도 소용돌이 사는. 제가 근데. 지난번에 올렸는데 선생님이 아직 안 했다고? 예. 네. 어 그래? 그리고 지금 소용돌이 사고 그래서 너무. 네. 자 10분간 쉬세요. 네.